세상에. 어머 세상에, 이게 병뚜껑이 뾰족뾰족뾰족한 이유가 있었잖아. 자, 너 농부야. 자, 그거 봐요. 만약에 이 병뚜껑이 없었으면 그 탄산이 다 날아가서 그냥 우리가 음료수 마실 때, 상상만 해도 그냥. 목이 왜 그러세요? 싫어. 아니 탄산이 다 날아간 음료수 먹을 생각하니까 끔찍하지 않나? 그래. 최고. 선생님 최고. 최고. 그러면 줘봐. 그러면 이 음료수는 만족. 만족. 역시 우리 사장님 짱. 최고. 그런데 음료수 뚜껑은 그렇다 치고 나 이거는 절대로 못 참잖아. 기다려. 이거 바꿔줘. 잼이네요. 잼. 이게 그냥 잼으로 보여? 무슨 잼이지? 잘 봐. 노잼이잖아. 노잼. 노잼. 제가 노잼이요? 아니 제가 노잼이라는 제가 그 뭐야 엄마하고 이 친구들한테 개그맨이래요. 저도 개그맨이래요. 우리 엄마는 거짓말 못하는데 개그맨이래. 우리 엄마는 거짓말 못하는데 개그맨이래요. 개그맨. 지금 뭐라는 거야 지금. 아 장난해? 아니 그 노잼이 아니고 봐봐. 노랗잖아. 네. 그러니까 노란 잼, 노잼. 바꿔줘. 노란 잼? 그래 노잼. 그래 노잼. 여기 노잼. 나는 그냥 난 노잼이로 간 줄 알고. 근데 성형 알바생? 예. 재미없는 거 맞으시고요. 노잼 맞으시고요. 그래서 노잼이 이 노잼 좀 바꿔주세요. 네. 자. 아니 근데 이 노잼은 또 왜요? 이게 불량품이잖아. 불량품. 응? 뚜껑이 너무 안 따지잖아. 줘봐. 안 따져. 뚜껑을 내가 따보려고. 아무리 따려고 해도 안 따지잖아. 에이. 불량품이야. 연기. 연기 너무 잘해. 연기 너무 잘해. 발연기였어요. 진짜 방금. 무슨 발연기야. 어이가 없네. 이거 그냥 따면 되지. 왜 따봐. 따봐. 진짜 왜 이래. 한번 따줘봐 한 번. 나 힘써봐. 좋아. 왜 이거 진짜 안 따져. 왜 연기한 거 왜 그래. 안 따져. 진짜 안 따져? 안 따져. 아니 따진다니까. 내가 한번 따볼게 한 번. 따봐. 찬비는 그냥 따지 뭐. 찬비야? 찬비야. 찬비가 안 따진다고? 이거 찬비가 안 따진다고? 이거 왜 안 따지? 어머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불량품. 방금 얘기했어. 다 찍었어. 너희들 딱 걸렸어. 동영상에 다 저장했어. 너희들 이제 내가 판다다 편의점에서 불량품 판다고 내가 다 소문내고 다닐 거야. 지워주세요. 뭘 지우기는 될까는데. 너희들 이제 큰일 났어? 딱 걸렸어? 네, 판다다 편의점입니다. 사장님. 아니 김여사님이 우리 불량품 잼 판다고 막 저희 신고한대요. 저희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 참비야. 그럴 리가 없어. 그 잼은 어제 들어온 유기농 잼이거든. 그 잼이 불량품일 리가 없다고. 그쵸? 아니 불량품이 아니면 왜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러면 사장님이 직접 와서 열어주시던가요? 아니 제가 진짜? 마음 같아서는 당장 가서 열어드리고 싶은데 그 지금 제가 못 가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 압력 때문에 안 열리는 것 같은데. 뭐 압력? 압력? 진짜 어이가 없네. 사장님 지금 저 안 바꿔주려고 그냥 가라고 압력 넣으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어. 사장님 응? 그러면 신학기 이벤트 사장님이 쏜다임 물어볼까요? 그래 그게 좋겠다. 김 여사님 제가 성형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아니 불량품을 팔았으면은 무슨 사과를 보내든가 해야지 무슨 동영상을 왜 보내요? 왜 보내? 진짜 어이가 없다 정말. 얼른 괜히 그럴까? 정말 지금 왜 저래? 우리 빨리 남겨야겠다. 엄청 시끄러. 안 열리는 잼 뚜껑을 여는 방법 남겨주세요. 저희 판다다 편의점에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제발 남겨주세요. 제발. 정말 시간이 없잖아. 빨리 바꿔주잖아. 왔어. 자 그러면
이거 잠깐 보고 있을까요? 저희 그동안 이 잼 따는 거 맞아. 금방 해결해 드릴게요. 아니 도대체 또 뭘 보러 하는 거야? 아, 뭔데? 어 정말 이거 보면 돼? 그래. 이거야? 행성도 함성도 아닌 우주의 차원을 넘어선 그곳 알 수 없는 곳 인연도 드롭포스 은하계의 수많은 행성 중에서도 이뇨트 슬로코스인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행성 지구. 그러나 모르고 갔다가는 낭패를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 하지만 걱정 마시라. 알고 가면 더없이 재밌는 곳이 될 테니 까오 까오. 지구를 너무나 사랑하여 지구인의 행동을 100만 번씩 따라하는 이뇨트 슬로코스 최고의 MC 100만이가 지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백만이의 지구 뉴스. 안녕하십니까. 지구인도 미처 몰랐던 지구 소식으로 꽉 채운 뉴스. 백만이의 지구 뉴스 MC 백만입니다. 자, 먼저 주요 뉴스부터 보시죠. 지구인의 발이 되어주는 지하철과 버스에 나타나는 공포의 하이힐. 정체를 파헤쳐봅니다. 손 하나 안 대고 달걀 노른자를 분리하는 비결. 백만이의 지구 뉴스에서 독점 공개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타는 지구인들이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성인 여자 지구인들이 신는 굽이 높은 구두, 하이힐. 아름다움 뒤에 감춰진 무시무시한 진실. 지구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를 땡 하나로 정리하는 그녀, 지구 특파원 땡자씨. 이곳은 지구인들로 붐비는 지하철 안. 어디선가 딸깍딸깍 공포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지구인의 고음질 서럼들. 아야! 바로 공포의 하이힐에 밟힌 겁니다. 에이, 저 음살 아니에요? 날씬한 지구인이 밟았잖아요. 한번 밟혀볼래요? 어쩌면 코끼리가 밟는 것보다 더 아플 수도 있다고요. 네? 하이힐이 누르는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거든요. 바로 땡땡 때문이죠. 땡땡이란 압력,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면적이에요. 아하! 면적의 밑줄 쫙! 별표 두 개! 힘이 작용하는 면적이 좁을수록 압력은 커지죠. 이 하이힐 굽을 한번 보십시오. 진짜 좁죠? 이 좁고 뾰족한 굽에 몸무게가 몰려 압력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군요. 그래도 코끼리 압력이 하이힐 압력보다 더 클 것 같은데요. 땡땡땡. 5,000kg이 나가는 코끼리의 경우 발 하나에 걸리는 몸무게 1,250kg. 코끼리 발바닥이 지구인 발등에 작용하는 면적 150제곱센티미터. 그래서 코끼리의 압력은 1제곱센티미터당 약 8kg. 이게 5,000kg 코끼리가 겨우 8kg? 반면 50kg 날씬한 지구인의 경우
하이힐 하나에 걸리는 몸무게 25kg. 하이힐 구매 면적 1제곱센티미터. 그래서 하이힐의 압력은 1제곱센티미터당 25kg. 50kg 지구인이 25kg? 하이힐이 누르는 압력이 코끼리보다 세다! 메이드 인 이노투스 로쿠스 헬륨 가스! 아, 너무 놀라서 에너지 다운될 뻔했네. 하이힐. 이쯤 되면 구두가 아니라 흉기죠, 흉기. 그래서 공포의 하이힐을 공개 수배합니다. 안 그러면 하이힐의 무시무시한 압력에 발표 발가락뼈가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요.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지구의 공기에서 압력이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땡자씨,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지구 뉴스팀의 취재 결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에서 압력이 작용하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그럼 공기가 지구인을 누르고 있단 말인가요? 지구인들 참 무겁겠네요. 아마 잘 느끼지 못할 거예요. 지구인의 몸 안쪽에서 밖으로 미는 압력과 공기가 지구인의 몸을 누르는 압력이 같기 때문이죠. 공기가 지구인의 몸을 누르는 압력이 약했다면 지구인의 몸은 풍선처럼 부풀어오르고 반대로 공기가 지구인의 몸을 누르는 압력이 셌다면 지구인은 납작하게 눌렸을 거예요. 만약에 if 지구에서 공기의 압력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뉴스에 나와요. 땡. 공기의 압력은 없고 지구인의 몸 안쪽에서 밖으로 미는 압력만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이니어토스 로커스 최고의 요원들이 지구에 왔다. 지구에서 보여드리는 실험. 어서 도전 공기의 압력차 실험. 여원들, 오늘은 손 안 대고 달걀 노른자와 흰자 분리하기에 도전합니다. 먼저 뜨거운 물을 빈 페트병에 채우는데요. 요원 3을 도우려고 요원 2가 나섭니다. 아이고, 뜨거운 물에 손에 대었나요? 어허, 아프냐? 아프다. 데이지 않게 조심해야죠. 자, 이번엔 달걀을 접시에 깰 차례. 달걀 깨는 데 머리가 최고. 아, 아니네요. 안 깨졌죠?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그냥 접시에 대고 탁. 자, 요원 2도 한 개 더. 자, 이제 페트병 안에 담긴 물을 버리고 페트병 입구를 달걀 노른자에 갖다 댑니다. 페트병 안으로 달걀 노른자가 들어가냐 마냐, 들어가냐 마냐. 네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자, 다른 요원도 다시 한번 해보는군요. 노른자가 깨지지 않도록 페트병을 살짝 갖다 대고.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아, 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또 들어갔습니다! 손 하나 대지 않고
달걀 노른자 옮기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아, 바로 페트병에 채웠던 뜨거운 물 때문이었습니다. 페트병 안의 공기가 급격히 식으면서 생긴 빈자리. 페트병 안과 밖에 공기의 압력이 달라졌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작용하는 압력. 페트병 안의 공기가 달걀 노른자를 누르는 압력보다 페트병 바깥의 공기가 달걀을 누르는 압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달걀 노른자가 페트병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지구에서 보여드리는 공기의 압력차 실험 끝! 오늘은 압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구의 물체들. 가벼워도 작용하는 면적에 따라 압력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백만희의 지구 뉴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근데 하이힐이 진짜 코끼리보다 압력이 세다고? 아직도 이해를 못했다니 한번 밟혀봐야 알지. MC 백만 이리 와요. 내가 밟아줄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어딜 도망가요? 이리 와요. 이리 와. 지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백만희의 지구 뉴스.